네, 아픔이 있는 것이 세상의 중심이란 말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오신 여섯 분들, 우리 최유진 씨의 아버님, 또 고한석 지부장님, 김민재 학생, 최희연 국장님, 또 강수현님, 백희슬님 모두 다이 시대에 가장 아픔을 견뎌온 분들입니다. 지난 1년 동안. 이 토론이 윤석열 정부 1년을 평가하는 토론 네, 마지막인데, 오늘은 그 아픔을 버텨온 분들의 이야기를 정말로 듣는 자리인데 많이 마음이 아플 것 같아서 벌써부터 좀 걱정입니다. 이태원 참사는 우리가 왜그 많은 젊은이들이 그곳에서 한꺼번에 그렇게 갑자기 별이 됐는지, 과연 거기에 국가와 정부는 있었는지, 이런 근본적인 의문을 갖고 아무도 아직 답을 찾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픔이 있는 곳에 정부는 없었습니다. 정부는 의도적으로 아픔을 외면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죽음의 행렬을 멈추게 해달라는 전세자기 피해자분들, 또 복합경제위기로 정말로 타격을 받고 있는 대학생들, 청년들이 애타게 손짓을 해도 정부는 거기에 없습니다. 화물연대에서 보듯 정부는 어떨 때는 국민을 적으로 규정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제왕적 언론관으로 언론을 길들이기나 또는 탄압의 대상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도 그렇지만 윤석열 정부를 위해서도 더 이상의 퇴행은 없애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국민 목소리에서 정말로 윤석열 정부가 국정운영의 기조를 대전환하는 아주 중요한 교훈을 얻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민주당은 앞으로 4년 민주당이 가야 할 방향과 과제를 찾는 데 진력하겠습니다. 더 이상 윤석열 정부가 아픔을 외면하고 국민과 맞서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섯 분들의 이야기를 아주 아프게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